전작에서 너무나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준 금세록 씨, 이번에 연기 변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세록 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아, 지금 손으로 하트를 하고 계셨군요. 시작됐습니다. 네, 또 다른 하트 준비된 게 있나요? 네, 그 상태 지금 아래에서부터 중간으로 왔는데 이제 좀 더 올라가 볼게요. 아, 금세록 씨 너무 사랑스럽죠. 정면 오른쪽,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왼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이번에도 하트 한번 가볼까요? 네, 금세록 씨였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 노상현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기업의 CEO로 나오는데요. 박수를 받으면서 너무나 따뜻한, 예, 색감의 오늘 의상을 입으셨는데요. 인사를 마친 상현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현 씨 의상만큼이나 따뜻한 작품으로 이번에 찾아왔습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노상현 씨 아까 금세록 씨 하시는 거 봤죠? 하트 한번 가볼까요? 아무래도 역할이 또 CEO다 보니까. 네, 오른쪽 보라트도 가볼까요? 보라트. 아, 시선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함께 만든 하트, 요거. 그쵸? 그 하트. 오른쪽, 왼쪽. 네, 좋습니다. 노상현 씨 잠시 후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이 자리가 첫 제작 발표회일 겁니다. 왜냐면 첫 배우 데뷔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되고 떨릴 텐데요. 예, 많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혁 배우 모실게요. 네, 언제나 처음은 설레고 떨리죠. 네, 오늘 그 순간입니다. 정혁 씨,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손정혁 배우입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눈부신 발전을 보여줄 거라 믿는데요.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정혁 배우, 아무래도 오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준비 많이 해왔죠? 준비해온 거 하나 꺼내볼까요? 예, 포즈. 네, 아, 웃는, 네, 인내가 참 매력적이죠. 정면 오른쪽, 설마 이거 하나만 준비해온 건 아니겠죠? 그렇죠. 가세요. 용기 있게 가세요. 네, 좋습니다.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에요. MZ세대의 하트입니다. 반대쪽도 가볼까요? 반대쪽. 네, 저희가 나중에 이어 붙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손정혁 배우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우리 배우분들 모두 모실게요. 금세록 씨와 노상현 씨 모십니다. 자, 사운드 트랙에 세 남녀. 정말 달콤살벌한 삼각관계에 놓인 세 남녀입니다. 세록 씨가 중앙에서 세 분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고요. 네,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고 정혁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저쪽입니다. 왼쪽. 정면을 봐주시고요. 상현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이 음악과 이 세 분 참 잘 어울리죠? 왠지 세 분 나오니까 관계성을 알 것 같은데요. 우리 하트도 함께 해볼까요? 네, 하트.
상태로 시선 오른쪽 봐주시죠. 정면 그리고 왼쪽. 자, 이번에는 태록 씨가 지금 그 하트를 중앙에서 해주시고 우리 두 분께서 한쪽씩 돌아트를 할게요. 정혁 씨는 이쪽, 상현 씨는 그쪽. 그렇죠. 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분의 감독님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감독님들, 최정모 감독님들. 다섯 분 모두 사운드 트랙 넘버2의 완전체입니다. 가까이 조금만, 여기가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을 맞춰서, 예, 가까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시선, 노상현 씨,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부터 봐주시겠어요? 오른쪽입니다. 네. 시선 맞춰주시고요. 정면. 우리 최정규 감독님께서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다섯 분 모두 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운드 트랙은 하트죠. 네, 얼굴만 안 가리게. 시선 오른쪽. 정말 따뜻한 하트 아닙니까? 정면. 그리고 왼쪽. 자, 정면을 봐주시고 환한 미소로, 예, 한번 마주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운드 트랙 넘버 2를 외쳐 파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 넘버 2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다섯 분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모실게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자, 함께 인사를 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자, 우리 김희영 감독님부터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운드 트랙 넘버 2 연출한 김희원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상현 씨. 네, 안녕하세요. 사운드 트랙 넘버 2에서 지수 역을 맡은 노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세록 씨. 네, 안녕하세요. 사운드 트랙 넘버 2에서 도연서 역을 맡은 금세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정혁 씨. 안녕하세요. 사운드 트랙 넘버 2에서 K 역을 맡은 손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정규 감독님. 안녕하세요. 김영 감독님과 같이 사운드 트랙 넘버 2 연출을 맡은 최정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섯 분 모셔서 이제 사운드 트랙 넘버 2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가 또 첫 공식 석상인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엽 씨 오늘 청심환 드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병을 마셨다는 이야기. 아무래도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설레는 마음도 예 가득할 것 같아요. 요런 감정들이 담긴 작품이 바로 사운드 트랙 넘버 2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작품을 처음 마주했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 김영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넘버 원에 이어서 이번에 넘버 투를 또 다시 메가폰을 잡게 되셨는데 그 첫 시작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너무 감사하게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사운드 트랙 넘버 원 너무 좋아해 주셨고 또 시청자분들 반응 좋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넘버 투에 대해서 이제 작년 올해 초 뭐 계속 이어지면서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기회고 사실 시즌2를 할 수 있다는 게 연출한테는 정말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계속해서 시즌으로 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 관계자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정규 감독님은 이번에 새롭게 합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김영 감독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갖고 저희는 뭐 원래 친분이 있는 사이라서 그 첫 마디가 오빠랑 같이 드라마 할래? 그리고 뭐 아무 생각 없이 해야지. 그런 사이 이미. 예. 그런데 피해요. 그런데 네. 사운드 트랙
넘버 2였습니다. 이 작품을 딱 알게 됐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냥 김 감독님 전화 오셨을 때부터 해야지. 이미? 예, 첫 마디부터 그래서 사운드 트랙 넘버 2가 더 좋지. 더 좋지. 아, 해야지 더 좋지. 이 여섯 글자로 모든 게 해결이 됐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은 사운드 트랙 이 넘버 2의 첫 만남이 어땠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 우리 새록 씨 어떠셨나요? 저는 김희영 감독님이랑 최정규 감독님 두 분이 해주신다고 해서 선택하게 됐거든요. 너무 두 분 모두 모든 배우들이 함께 하고 싶은 감독님들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꼭 같이 하고 싶었고 감독님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감사했어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감독님이다. 네, 예.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면 뒤에 대답하실 배우분들의 대답이 굉장히 좁혀지고 있는데요. 노상현 씨,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네, 저 또한 감독님들 때문에 고르게 됐고요. 또 그리고 또 시나리오 자체도 봤을 때 너무 재미있었고 제 역할도 굉장히 신선하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캐릭터여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완전한 또 연기 변신이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따 나눠볼게요. 손정욱 씨는 어떻게 작품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저도 두 감독님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작품을 참여했고요. 그리고 저는 K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처음 읽었을 때 저랑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캐릭터는 정말 꼭 하고 싶다. 어쩌면 내가 이 캐릭터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음악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오디션을 열심히 준비해서 감독님들께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운명과도 같은 작품인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지금 이 자리에 꼭 해야만 했던 분들이 운명처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품 속에서 우리 새 배우분들이 어떤 캐릭터들로 어떻게 또 집중시킬지 무척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아까 메인 예고편을 보고 나서 작품 너무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사운드 트랙 넘버 2 하이라이트 만나보시죠. 네, 사운드 트랙 넘버 2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왔는데 어쩜 이렇게 능청스럽게 연기들을. 아, 금새록 씨 보니까 새록새록하죠? 아, 너무 6개월 전에 찍은 건데 어제같이 어제같죠? 기억이 갑자기 새록새록하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5시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1, 2화가 공개가 되는데요.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보신 이 신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분이 또 작품을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새롭게 됐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X대 뉴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옆에 이제 화면에 키워드들과 우리 다섯 분의 모습이 떠 있는데요. 과연 저 키워드들이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 다시금 제외한 X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마주한 New 키워드가 지금 함께 있거든요. 어떻게 누구와 연결이 될지 먼저 두 감독님 어디로 향할까요? 사운드 트랙과 100점입니다. 다시금 제외한 사운드 트랙 그리고 새롭게 100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희영 감독님. 일단 그 이제 두 연출이 같이 했다 보니까 네. 저희 이제 사전에 질문 저희 이제 홍보 영상 같이 인터뷰 했는데 네. 같이 이제 해보니까 점수가 몇 점인 것 같냐 하셔가지고 뭐 애매하잖아요. 또 다른 점수 말하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100점이라고 했는데 좋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좋다고 해야 되는데 진짜로 제가 진심으로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 드라마를 찍어본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매일매일 참 진짜 행복하게 했고요. 고민조차도 즐거울 정도로 감독님하고 같이 하는 시간들이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국 입사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6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친구로 오랫동안 동료로 지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늘 꿈꾸던 같이 드라마 좀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현실화가 되는 순간을 맞이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저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저는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이 작품 속에서는 새 남녀 주인공이
그 뮤직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예, 동고동락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두 감독님이 이 드라마, 예, 이 연출, 시리즈 연출을 하기 위해서 동고동락을 했었던 거네요. 최종규 감독님도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좋았습니다. 100점을 네. 주셨습니다. 100점. 네. 네. 김 감독님 말씀 잘 해주셔갖고 사실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늘 꿈꾸던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그런 게 가능할까 했었던 작업이었거든요. 그리고 공동 연출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격이 없이 혹은 경계 없이 터놓고 일하는 게 처음인 것 같고 너무 좋았고요. 연출을 하거나 현장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를 느껴서 굉장히 감사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굉장히 이상적인 환상적인 협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정말 좋았던 케미는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나겠죠? 기대가 더욱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과연 우리 금세록 씨는 어디로 향할까요? 가볼까요? 현실 공감, 그리고 새로운 도전.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현서라는 인물이 되게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금 꿈을 이제 피아니스트, 성공한 피아니스트를 꿈꿨었는데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꿈을 포기한 채 아등바등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애써가면서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을 좀 더 현실적이게 꿈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네. 것 같아요. 이게 또 여러 가지가 또 도전이었겠지만 특히 피아노가 금세록 씨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피아노를 태어나서 처음 배워봐가지고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시기도 하셨고 제가 매일매일 전자피아노 집에서 연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 대단합니다. 그 노력. 네. 꼭 좋은 결실 맺기를 바라면서 네. 이번에는 노상현 씨 한번 만나볼까요? 상현 씨 어디로 향할까요? 자, 노상현 씨는 눈빛 연기 그리고 새로운 색다른 모습입니다. 눈 연기 어떤 뜻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기하면서 아무래도 재회를 하고 뭔가 헤어진 연인과 다시 재회를 하고 느끼는 어떤 설렘과 떨림들이 눈으로 표현했다기보다는 연기를 하면서 눈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색다른 모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맡았던 전 캐릭터들과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을 완전 달라요.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장난스럽고 좀 유쾌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노상현 씨 아직까지 그 이삭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애절했던 표정. 근데 이번에 완전 능청스럽게 돌아왔거든요. 완전한 연기 변신 아닙니까? 네, 조금 다릅니다. 지금도 눈빛이 개구쟁이 같은 개구쟁 표정이 나오네요. 네, 이번에 새로운 변신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혁 씨는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가 남았죠? 바로 음악 첫 연기입니다.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음악은 제가 원래 해오던 건데 사실 사운드 트랙을 하기 전에 그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준비해오던 앨범이 엎어지면서 제가 준비했었던 곡들을 다 하나도 내지 못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음악도 좀 대면대면 했었거든요. 근데 사운드 트랙 작업을 하면서 그 K가 이제 소와 현서 입장에서 가사를 쓰면서 음악 작업을 하는데 오랜만에 음악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 트랙이 끝나고는 다시 음악이랑 좋은 친구로 지낼 수가 있어서 너무 고마운 작품이고요, 여러모로. 첫 연기는 네, 제가 연기 자체가 처음이라서 되게 자책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감독님들이 꼭 헤이, 내가 오케이 했으면 오케이인 거야 이렇게 해주시고 형 누나들도 방금 거 되게 좋았다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군요. 그래서 저보다 현장에서 10배, 100배 바쁘신 분들인데 제 멘탈 케어까지 해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하게 사운드 트랙 임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도 전해봤고요.
극 중에서 작품 속에서 K가 곡을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손정혁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이 이 사운드 트랙 넘버 2의 메인 테마곡으로 네. 뽑혔죠. 네네. 네, 제가 알기로 다카포. 네, 다카포. 다카포라는 곡인데 요거 사실 본편에서는 만날 수 있겠지만 네. 예, 우리가 사실 오늘 특별한 날 아닙니까? 아. 예,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정말 희한하게 아. 마치 짠 듯이 옆에 네. 피아노가 있어요. 어. 혹시 그게... 괜찮으시면 연주를 제가 좀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게 지금이군요. 네. 네. 지금이에요. 아까 리허설 했잖아요. 자, 손재혁 씨가 옷을 입고 지금 오늘 예 많이 떨리기 때문에 예 안정제를 두 병을 마시고 온 손재혁 씨의 라이브를 이곳에서 직접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라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래 머물다가 지나가버린 너로 채워지는 하루가 있어 엎질러진 물에 하늘이 담겨와 오오 엎질러진 마음 같아 좋았던 기억만 남겨져 있어 머물지 못한 벌을 받는 걸까 침대 누워도 잠 이어질 않아 옷도 같은 고개 빠지는 밤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설레는 디즈니 플러스 사운드 트랙 넘버 2 제작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요즘에 예? 아 지금 노선현 씨가 보면서 눈물이 그럴 수 있죠. 그때도 생각나고 예. 뭉클한 왜냐면 촬영 때 왜지? 너무 좋았으면 그때만 떠올라도 뭉클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가 봐요. 예.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눈물이 없던 노상현 씨의 감성까지 노상현 빨리 좀 울어 터치하는 예. 짜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최정경은 눈 살짝 네, 지금 노상현 씨가 그때가 떠올라서 예, 감성적으로 지금 변했어요 사실 이거 같아요 이건 것 같아요 요즘 사실 로맨스 장르의 작품이 정말 많습니다 뭐 시공간을 뛰어넘는 판타지 형식의 드라마나 영화도 많고 연애 예능도 굉장히 많은데 사운드 트랙만의 강점은 저는 현실 공감 포인트가 많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내 생각도 나고 감정이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설레어 할 수도 있는 현실 공감 300%의 작품이 탄생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와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본격 속마음 시그널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모두 손가락 지목봉을 갖고 계시죠? 간단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맞는 사람은 지목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만남과 지금 가장 많이 달라진 사람은 이 사람이다.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달랐던 사람도 좋고 아니면 처음에 있던 이미지와 굉장히 달라진 사람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굽니까? 자, 김희원 감독님 지금 누구 지목하신 거예요? 금세록님이요. 아, 금세록 씨. 지금 상현 씨는 누구? 정기호 감독님. 아, 감독님. 아, 감독님이 지금 두 표 받았고 지금 세록 씨는 노상현 씨. 감독님 누구예요? 상현 씨. 노상현 씨도 두 표예요. 오! 통했다. 세록 씨, 왜 상현 씨를 지목했어요? 아, 사실 이제 촬영을 하면서는 상현 배우님이랑 되게 투닥거리는 씬이 더 많았어요. 알콩달콩한 씬보다는. 그래서 막 서먹하게 지낸 날도 있고 그랬었는데 끝나고 이제 상현 배우님이랑 같이 홍보활동도 하고 자주 만나면서 되게 쿨하고 되게 스윗하고 되게 다정다감한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베프거든요. 베프가 되셨어요? 네. 네.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최정규 감독님도? 네, 상현 씨. 네. 너무 멋있고 도회적이고 막 그러시고 되게 진지한 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촬영장에서 늘 김영 감독님이랑 늘 하던 말이 있어요. 또 저런다, 또 저런다. 너무 귀엽고 개구쟁이 같고 감성적인 짱구. 예. 또 저런다, 짱구 나왔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운드 트랙 2를 만드는 전체 과정에서 가장 열정을 다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물론 모두가 그렇겠지만 내가 봐도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을 정도의 한 사람을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한 방향으로 다 오고 있어요. 오. 지금 다 김효은 감독님입니까? 금세록 배우입니까? 저는 상현이. 다 그냥 이거. 노상현 선배님이. 자, 상현 씨, 그리고 김효은 감독님, 그리고 세록 씨는 누구예요? 감독님. 정혁 씨요. 다 역적을. 이게 짠 듯이 본인의 옆에 있는 분들 지목해 주셨는데 우리 김영 감독님 누구예요? 저는 저 자신을. 저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 김영 감독님이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본인을 선택한 이유.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아무도 저를 안 찍을 줄 알고 제가 저를 찍었는데. 찍었는데. 예, 죄송하고요. 그 사실은 어느 한 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리고 진짜로 뭐 열심히 했다기보다 너무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분을 도저히 고를 수. 그렇다면 네. 노상현 씨의 대답을 들어볼게요. 왜냐면 김희원 감독님을 지목했죠. 아, 저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에서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모습이 있나요? 네, 모습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식사도 잘 안 하시고 거의 뭐 잠도 안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거의 뭐 열반에 오르시는 분이 아니신가. 네, 거의 초인의 열정을 받던 것 같습니다. 작품을 위해서라면 잠도 먹는 것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김희영 감독님.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잘 주무시고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들을 또 위해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 예 넘버 2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또 넘버원이 워낙에 우리의 마음을 또 설레게 해줬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우리 기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받아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JTBC 엔터뉴스 박정선 기자라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주셨듯이 저 전 시즌에 또 박형식, 한소희 씨가 또 굉장히 매력을 뽐내서 또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 세 분은 또 각기 어떤 매력으로 좀 시청자를 유혹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 두 분께는 그 손정혁 씨가 좀 파격적인 캐스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디션에서 좀 어떤 점을 좀 유익있게 보셔서 또 파격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배우분들이 각자 본인 캐릭터의 매력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상현 씨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수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굉장히 장난스럽기도 하고 유머스럽기도 하고 질투도 많고 감정이 이렇게 바로바로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인물이어서 정이 갔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난도 많고 예, 그리고 또 욕심도 있고 질투도 하는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이번에. 예, 그런 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록 씨, 현서. 현서는 사운드 트랙이 담고 있는 이야기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현서가 그리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도 있지만 되게 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포기하는 삶이 과연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애써가면서 살아가는 게 나의 최선인데 그런 어떤 마음들을 좀 담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과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놓인 고민들, 그런 것들을 많이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네. 캐릭터죠. 네. K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K는 거꾸로 되게 좀 어느 면에서는 좀 비현실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투명하고 또 구김이 없는 친구라서 아무 거리낌 없이 직진하고 또 아무 거리낌 없이 밝고 주변을 또 밝게 만들어주는 게 K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각자 다른 매력으로 또 어떤 관계성들이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손정혁 씨 오디션장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캐스팅한 이유 좀 여쭤볼게요, 감독님. 그 배우가 말씀하셨듯이 되게 그 순수한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를 잘 표현하기 위한 배우, 이제 당연히 또 음악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노래와 악기 연주도 필요하고 했는데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조건이 복잡했는데 연기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시지만 그 음악을 평상시에 만들어왔던 정서 같은 게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게 연기에 그대로 쓰였을 때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았고 그 배우 미팅 딱 끝나자마자 나가시자마자 최종규 감독님이 나는 저 친구가 너무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잔 사세요. 그러니까 감독님 느낌이 왔나요? 보시면서? 네, 네, 굉장히 솔직하고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리 드라마의 작품의 감성하고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세게 왔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현서와 수호를 이 두 분을 캐스팅한 이유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 현서로 이제 금세록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 작품들 이제 워낙 시청자분들 사랑 많이 받은 작품들 하셨는데 볼 때마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차분하면서도 디테일한 연기들 하시는 게 되게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름다우시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뭔가 우리 드라마가 아까도 배우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인 걸 다뤄야 되는 캐릭터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디테일이 좀 더 필요했는데 이 드라마는 그런 부분을 깊게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고 실제로 그 부분이 저희 드라마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름다움과 어떤 현실 공감 부분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배우실 것 같아서 부탁드려서 이제 하시게 됐고요. 노상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저희는 빠친코나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캐릭터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묵직한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예능 찍으신 적이 있어요, MBC에서. 근데 예능 찍으신 연출 언니가 저희랑도 동기 언니인데 제가 많이 물어봤었어요. 동기가 많은데. 예, 동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예능을 유심히 봤는데 굉장히 장난기도 많으시고 너무 건강한 청년이신데 그 이런 코미디 같은 거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캐스팅이었는데 부탁드렸는데 또 바로 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운이 사실 두 분 모시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네요. 그 두 분 덕분에 또 새로운 모습을 이번에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지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장우영 기자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 금세록 배우랑 손정혁 배우께 질문 있는데요. 금세록 배우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 피아노 치신 거라고 하셨는데 배우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손정혁 배우는 이제 아무래도 음악을 하셨으니까 옆에서 피아노 치는 금세록 배우 보면서 좀 실력이 어떻다고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기자님, 피아노 연습하면서 어려운 점 없었나요? 사실 준비 기간이 조금 짧았어서 되게
빠르게 준비를 했어야 돼서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요. 사실 피아노라는 것들 이런 게 손 모양 하나, 어깨의 뭐 자세 하나하나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정말 하시는 분들이랑. 근데 사실 저희 감독님께서, 혜영 감독님께서 피아노를 정말 잘 치세요. 그래서 매일 감독님 식사 안 하시고 피아노 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보러 몰래 막 가기도 하고, 감독님께서 어느 날은 오늘 조금 그래도 어깨가 많이 자연스러워졌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사실 그런 느낌 내는 게 정말 어렵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되면 오늘 클로징은 저 김희용 감독님이 연출을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드라마 흥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공약으로 네, 다음, 공약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손정혁 배우는 금세록 배우가 연주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실력 어땠나요? 정말 저희 세션으로 써도 무방하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네,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기타가 훌륭한 기타가 아니어서, 저도 이 드라마를 위해서 기타를 배운 거라서요. 서로 케어해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나랑 저 둘 다 이 곡만 한 달 동안 주어를 해가지고 계속 이 곡만 열심히 쳤는데, 저희가 같이 합주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노력만이 살 길이다.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노상현 배우도 사실 극 중에서 피아노 과외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또 피아노로 연습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마음 편하게. 네. 나는 과외 학생이니까. 아 좀 표정도 편안해 보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아까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저 뉴스원 윤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감독님이랑요 노상현 씨 금세록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사실 그 사운드 트랙 2 이야기를 보니까 그 뭐 과거에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재회하는 이야기나 어떤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관계에 좀 변화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가난했던 과거랑 현재에 대비되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많은 드라마에서 좀 나왔던 얘기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 나갈지, 좀 이제 새롭게 느껴질 만한 포인트가 있을지 그거를 감독님한테 좀 포인트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께는 그 주인공을 하시는 거는 이번 작품 공개되는 건 이번 작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좀 이제 더 좀 그런 차이가 있었는지 듣고 싶고요. 그 금세록 씨는 저 전작도 재밌게 봤는데요. 그때는 되게 좀 부잣집의 네, 따님이셨고 좀 연애하실 때 좀 의뢰 연애 같은 감정선을 좀 연기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좀 연애에서의 좀 연기는 전작하고 되게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는 사실 많은 소재로 있었는데 좀 새로 이번에 좀 새롭게 보이게 만든 키포인트는 뭔지 좀 감독님들께 여쭤볼게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런 이야기 구조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감독님하고 연구한 거는 진짜 클래식한 사랑 이야기는 사실 클래식한 것에서 정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답을 어떻게 새롭게 찍을 것이냐, 이게 저희가 연구를 좀 더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말씀드렸거나 아까 이제 하이라이트 보셨듯이 역시 이제 음악이 저희가 주 테마이기 때문에 음악과 이 스토리가 함께 흘러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화면 구성적으로도 조금 다르게 시도한 것들이 이제 방송 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이제 미장센적인 부분에서 조금 신경 쓴 것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로 그래서 이제 익숙한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배우의 연기와 저희의 촬영이나 이런 것들에서 새로움을 느끼시게끔 하는 게 저희가 좀 목표였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모양의 사랑들이 있는데 익숙한 이야기지만 또 굉장히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상현 배우랑 금세록 배우는 이번에 주인공을 맡으셨는데 좀 마음가짐은 어떠셨나요? 부담이 되기도 했고요. 분명히 압박감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새로운 시도이기도 했거든요. 어떤 캐릭터적인 면에서. 근데 그래도 이 감독님들과 이제 세록 씨와 함께 상의하면서 한 발자국씩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네, 함께 또 도움 받으면서 금세록 씨는 어떠셨어요? 마음가짐이? 사실 전작품과 캐릭터가 되게 극과 극으로 차이나는 인물이에요. 그 저는 미경이라는 인물은 사랑하면 적극적이게 달려가고 표현하는 친구였는데 현서는 오히려 사랑보다는 현실에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서 되게 주저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대하는데요. 사실 이번 작품을 하면서 이제 현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좀 더 잘 표현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현서가 되게 고집도 있고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주관도 뚜렷하고 네, 되게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되게 이겨나가려고 하는 인물이라서 그런 부분이 저랑 되게 다르다고도 느꼈고 또 제가 그런 캐릭터를 만나서 전 작품과는 되게 다른 느낌이 보여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전 작품을 찍으면서는 많이 외로웠는데 외사랑이어서 막 외로웠는데 이번에는 상윤 배우님 그리고 정혁 배우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어서 너무 복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의 환경이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저도 하나 궁금해요. 이 장면들이 특히나 사운드 트랙 같은 경우는 음악이 너무 좋잖아요. 그 음악이 덧대어주면 그 장면이 원래도 좋았지만 더 명장면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다섯 분이 생각할 때 아, 이 장면은 진짜 명장면이다. 꼭 좀 눈여겨봐달라 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김희영 감독님. 저 항상 작품 만들 때마다 엔딩 크레딧에 엄청 신경 쓰는 편인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엔딩 크레딧에 그 세 분이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혜진 배우님, 승우 배우님 다 함께 전 배우가 모여서 막 춤추는 현장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장면이라고 말씀드려야지 끝까지 보실 것 같아서 네. 엔딩 크레딧을 엔딩 저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현 씨. 저는 명장면이요. 딱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저희 과거 씬 중에 처음으로 이제 갈등하는 어떤 그런 씬이 있는데 이제 슬라임 던지고 하는 장면 감정이 좀 격해지는 네 맞습니다. 꿈과 어떤 현실 사이에서 저희가 과거에 갈등했던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과거의 갈등, 금세록 씨.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혜진 선배님이 되게 작품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장면들이 뭔가 같이 찍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되게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혜진 선배님이랑 현서가 함께 그려나간 그런 장면들이 되게 감사했고 너무 힐링이 됐던 장면들이어서 그 장면을 뽑고 싶어요. 네. 절친의 티키타카 기대해 네네. 주시고요. 네, 손정혁 씨. 저는 아직 2화까지밖에 못 봤는데 선배님들 키스씬이 네. 예고편에서 저는 못 봤거든요, 키스씬. 그래서 엄마 아빠 키스하는 거 보는 기분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면 네. 그 촬영 현장에 본인은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쵸? 몰랐어요. 그렇게 친하게 네. 했는지. 그래서 좀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 1, 2화를 본인은 봤는데 거기는 없었다. 그쵸? 자, 몇 화에 나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준규 감독님. 네,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을 꼽고 싶은데 네. 그 상현 씨랑 세록 씨랑 별거 아닌 걸로 투닥대는 장면이 있어요. 과거 장면 중에. 그러니까 병뚜껑 밟았었죠? 병뚜껑 밟고 상현 씨는 그 컵라면 그 모습이 너무 현실적이고 애기들 같아서 너무 풋풋했던 기억이 나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시절이 추억이 새록새록한 그 과거 회상신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사운드트랙 넘버 2 제작 발표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최정규 감독님부터 짧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사운드트랙 저희
너무 즐겁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보시는 분들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현 씨. 사운드 트랙 넘버 2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겨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작품이니까 꼭 다들 따뜻한 마음 가지시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세록 씨. 다섯 인물이 각자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음악과 함께 들으실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상현 씨. 저희 사운드 트랙 넘버 2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감독님. 네, 무엇보다 그 흥행 토템이신 박경림 선배님께서 진행 봐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볼 드라마와 뭐 예능도 많고 콘텐츠 많은 시대에 저희 작품 찾아서 봐주셨다는 것만 해도 정말 이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이미 감사드리고요.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분 이제 인사드리고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록 씨 밑에 뭐 떨어졌는데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쪽으로 사운드 트랙 넘버 2 주역분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